이번 에피소드는 예약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npm i 예약서, i는 인스톨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뒤에 save 옵션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save 옵션을 주게 되면은 패키지 JSON에다가 요 dependency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예약서 사용이 되는데, 실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던 에피소드 그대로입니다. 에피소드에서 조금 내용을 좀 바꿔볼까요? 현재 아규먼트를 가져왔었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일단 이것들은 좀 지워놓고, 커맨드로 처리해놓고, 이것도 커맨드로 그냥 처리해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우리 뭐였나요? 프로세스에다가 아규먼트 부분이었죠. 했는데, 이번에는 프로세스의 아규먼트가 아니라 약의 아규먼트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npm 해서, 그죠? i 혹은 install 하고 약을 save option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겠죠. 저는 물론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설치하고 그로 끝이 아니죠. 이걸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const args equal require 해서 args 여기까지 해야지 다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app node app을 해볼까요? node app 하면은 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두 개의 문장이 표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게 요거죠. 프로세스 아규먼트를 보여주는 방식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 노드라고 하는 것, 요건 여기서 왔고, 앱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여기서 왔다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약세스 보여주는 건좀 달라요. 약세스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헬프와 버전, 요건 최근에 추가된 겁니다. 각각 의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아규먼트란 뜻이에요. 첫 번째 아규먼트란 뜻이 또 있고, 이거 자체가 그냥 키입니다. 키이고 밸류가 앱 됐습니다. 이러한 키에 이러한 밸류가 앱 됐는데, 처음에 보기에는 얼핏 보기엔 좀 복잡해 보이죠. 이거는 위에 있는 거는 어레이고 밑에 있는 거는 오브젝트잖아요. 또 그죠?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의외로 이 약수를 쓰게 되면 프로세스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 파라미터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지워놓고, 이전에 주석 처리했던 것들을 다시 좀 살려놓죠. 됐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전에 우리가 요 뭐예요? 요저 이런 것들 요렇게 썼더랬잖아요. 요걸 요렇게 쓰지 않고 조금 다르게 해보죠. 다르게 프로세스를 쓰지 않고 약수를 써서 한번 해보죠. 약수를 쓰게 되면은 요렇게는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 좀 전에 봤다시피 약수의 경우에는 array가 아니라 오브젝트였잖아요. 오브젝트니까 key value 형식으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얘네들은 일단은 좀 지워넣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걸 살려놓고 요걸 다시 예전처럼 해볼까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C 해서 node add 옛날 앱이었죠. app add 3, 4 이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console.log에서 보니까 뭐가 딱 이렇게 막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rg2가 not defined. 당연히 defined 되어 있지가 않죠. 그죠? 여기 없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주석 처리를 했으니까. 위에서 주석으로 처리를 해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살려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좀더 간단할 것도 같네요. 두 개를, 요걸 다 그냥 약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으로 바꿔줬는데, 문제는 요게 안 먹힌다는 거죠. 이제. 그죠? 이게 먹힐 수가 없습니다. 어뢰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전에 이제 애들을 가져왔었잖아요. 그 애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스크린에 놓고 다시 한번 됐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 노드 앱 애드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있어요. 첫 번째 요만큼이 아니죠. 요만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키는 로드시라고 해야 되나? 언더데이 언더스코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언더스코어를 키로 해서 어레이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일단 적혀놓고 다음에 요걸 키로 해서 앱 요런 색이 들어가 있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요걸 키로 해서 가져와야 되고, 얘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요걸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첫 번째가 펑션 이름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펑션에 전달되는 파라미터들, 아규먼트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구성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서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녀석은 다시 지우고, 그럼 그게 맞게 야구에 맞게끔 이걸 수정해 보자는 거예요. 주석 해제하고, 이것도 주석 해제하고. 그래서 처음에 add2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였나요? 얘는 여기에다가 키가 0였나요? 아니죠. 이건 ab였죠. 그죠? ab였고, argument 중에서 이름이 뭐였죠? 언더스코어의 첫 번째 아규먼트였죠, 그죠? 그 두 번째 요 녀석은 두 번째 아규먼트니까 번호가 1번. 얘는 세 번째 아규먼트니까 번호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대로 해서 밑에 있는 그냥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그대로 살려놓고 위에 것만 바꿔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7 딱 떨어져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우리가 요 커맨드 라인에 입력되어진 이 커맨드들, 각각의 커맨드들의 접근하는 방식이 약스를 쓰는 경우와 프로세스를 쓰는 경우가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죠, 그죠? 다른데 두 가지가 다 일장일단 있습니다만은 프로세스보다는 EX를 우리가 나중에 무인은행 이런 걸 만들 거예요. 그 자유 무인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AI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은행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사용자에게 은행 계좌를 하나씩 다 추가를 하고 제공하고 할, 그 은행 계좌를 제공을 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은행 이용자를 우리가 G3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G3라고 하는 은행 이용자를 추가하고 빼고 어쩌고 뭐 마을 어쩌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요 약스를 써가지고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프로세스보다도 약스가 훨씬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 프로세스와 약스의 차이점, 그죠? 그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3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까요? A equal 3, 그리고 땅땅 하고 B equal 4,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 일단 다시 또 다 커맨드 라인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로운데요. 번거로워도 뭐 그렇게 해야겠죠. 다시 이걸 주석 처리를 하고 수술치료를 하고 요 녀석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A, key value, key value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 거는 그냥 그대로 이것만 남아있고, 그죠? 상당히 구성이 바뀌었죠. 이전의 것과 달라진 점이 뭔지 바로 눈에 보이시나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 요 명령어가 먹히더라고 하려면 위에 걸 바꿔줘야겠죠.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 다시 살렸어. 그리고 얘도 살려야겠죠. 살렸어.
얘는 A, 얘는 B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 있으니까 A, B 그렇죠? 그럼 하면은 결과는 동일하게 역시 7 이렇게 안 나오네요. 나왔습니다. 7 나와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제어 가능한 것이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이게 여기인데 이걸 이렇게 3을 안 주고 이렇게만 주면은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또 또 커맨드 라인 치우고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실습하실 때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키만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밸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아규먼트들이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A는 true, B는 tru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걸 설치할 때 이 save를 이렇게 줬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패키지 JSON에다가 기록을 해라는 것이 값이 true가 가게 되는 거예요. save가 true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 calc.js에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 어떻게 정리를 하냐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요걸 지우는 거예요. 요걸 다 뭐로 짓는지 내니까 less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모듈 export 해서 여기다가 뭘 담는데 뭘 담느냐니까 이렇게 오브젝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add는 키가 add예요. add에다가 value는 여기 위에 있는 function add 그렇죠. 이렇게 쓰고 그리고 Subtract는 마찬가지 이 펑션이죠. 이 녀석을 주는 겁니다. Subtract 주고 그리고 Multiply 그죠? 이 녀석도 Multiply 주고 Divide 아니네요. Divide는 역시 Divide 이렇게 주는 겁니다. Export를 다 쓴 겁니다. 이건 내 convert to ES6 모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const export에서 const add add subtract subtract multiply multiply 이렇게 이 ES6 방금 전에 봤던 것을 그대로 바꿔줄 수가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해볼까요? 다시 이렇게 바꿔준 상태에서 이렇게 A는 3, B는 4 역시 뭐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L가 딱 뜯단 말이에요. 뭐라고 뜯는지 볼까요? Export 얘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ES6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ES6를 이해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벨입니다. 그 바벨이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제껴놓고 여기서 한 가지만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두고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7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지금 키와 배류와 값이 같잖아요. 값이 같을 때는 굳이 이렇게 두분할 것 없이 한 번으로만 적어주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컨솔 로그가 되고 있네요.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켜놓고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결과가 7발 정확히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야학서의 사용 방법과 그리고 calc.js에서
모듈 엑스포트라고 하는 거. 그죠? 거기다가 오브젝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거죠. 요 기능들을 내보내서 얘를 부모, 그죠? 부모인 app.js 파일에서 요걸 불러서 쓸 수 있게끔 구성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ES6 문법도 간략히 봤었는데, 지금 ES6 문법을 얘가, 노드가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게끔 바꿔주는 게 바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